보디마크스의 라이브 무드는 상단에 제공되는 해당 인터페이스를 통해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. 뭐 동영상 촬영도 라이브 무드의 일환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요. 일반적인 스틸 라이브 무드는 해당 상황에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활성화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일단은 라이브 무드 상황에서의 AF 무드는 킹 모드, 라이브 모드, 얼굴에서 라이브 모드가 되겠습니다. 킹 모드는 이상 차 AF를 사용합니다. 대만의 무드인데요. 그래도 타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기능인데, 라이브 모드 상황에서도 빠른 이상 JF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가 가능하지만, 보시면과 같이 미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작업을 AF를 CC할 때마다 동작하기 때문에, 빠르지만 좀 번거로움, 귀찮음, 시끄러움이 좀 존재는 한다라고 볼수 있고요. 라이브 모드에서의 동작입니다. 컨트라스트 AF를 이용하죠. 한층 더 조용한 촬영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, 동작 반응이 살짝 느립니다. 그래도 캐논 오디마크3의 라이브 AF는 일반적인 DSLR들의 라이브 모드에서의 AF보다는 소폭도 빠르고 더 조밀하게 좀더 이질감은 적은 형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LCD를 보면서 촬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 되겠는데요. LCD가 좀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.